0588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TCS입니다. KTCS는 동사는 2001년 2월에 KT의 114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되어 2009년 10월 사명을 한국인포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KTCS로 변경함 KT의 계열회사이며 KT 컨택센터, 오픈마켓 컨택센터, 114사업, 유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KTU/무선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공공기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1년 7월 KT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컨택센터 사업, 114 번호 안내 사업 및 유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컨택센터 사업 부문은 KT뿐만 아니라 국내 최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에서도 공실력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대시 2016년 5월 1일 존속법인 KTCS와 신설법인 후후앤컴퍼니로 물적 분할. 존속법인은 KT 고객 서비스, 컨택 사업, 유통 사업 등을 담당 재무 대시 컨택센터 및 114 번호 / 우선 번호 안내 서비스 부문의 역성장에도 콜센터 운영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상품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은 하락. 순이익 내부 유보를 통해 자기 자본을 확충한 가운데 매입 재무 감소 등으로 부채 규모 축소되어 전년 말 대비 재안정성 지표는 개선 대시 114 번호 / 우선 번호 안내 서비스 이용자 감소에도 오픈마켓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컨택센터의 신규 거래처 증가가 기대되며 상품 유통 부문의 강화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KTCS의 시가총액은 17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KTC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28위입니다. KTCS의 상장 주식수는 4268만 5천 주입니다. KT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TCS의 퍼은 10.1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48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3번지억 원, 179억 원, 2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5번지억 원, 113억 원, 190억 원입니다. KTC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8번지 26%이고 유보율은 665.4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CS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85원보다 18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2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TCS의 종가는 4,100원이며 주가가 KTC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CS의 종가는 4,100원이며 주가가 KTCS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KTCS는 거래량 651만 4,16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7,72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2만 4,807주, NH투자증권에서 93만 6,7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0만 3,01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0만 2,268주, 한국증권에서 49만 9,2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2만 4,605주, NH투자증권에서 83만 1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5만 7,301주, 삼성에서 62만 191주, 한국증권에서 59만 1,9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1,59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59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TC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